오늘 평일 만리포에 놀러 왔습니다. 만리포. 만리포에 놀러 온 이유가 이 스킨보드라고 새로운 익스트림 장르. 우리나라에선 되게 생소한 거고 부산에 얼라이브라고 샵이 있는데 거기서 전문적으로 취급을 하더라고요. 근데 가격이 되게 비싸요. 다 수입품이라. 그래서 요거는 아마존 11번가 아마존에서 우주 패스로 구매를 했고 약 7만 5천원 정도에 구매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뭐 매일같이 타는 게 아니라서 요 스킨보드로 놀면서 한철 보내고 뭐 잃어버리고 망가지면 또 버리고 그렇게 하려고 하나 샀고요. 여기 이따가 보시면 알겠지만 물 위에서 보드를 스케이트보드처럼 타는 거예요. 그래서 요 스킨보드를 오늘 종서랑 같이 만리포에서 체험하는 걸로. 자, 그리고 이 스킨보드는 바다에 물이 많으면 타기 힘들어요. 이게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부력이 있는 물에 둥둥 뜨는 서핑보드처럼 물에 뜰 수 있는 보드가 있고 이렇게 그냥 플랫 타입으로 된 트릭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물이 많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저기 만리포 딱 해변을 보면 지금 물이 빠져 있죠. 저희가 이 간조 시간에 맞춰서 일부러 왔습니다. 이 물이 별로 없어야지만 재밌게 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가서 종서랑 한번 재밌게 타보도록 하겠습니다. 레르고 레르고. 모래 좋지 느낌. 저기랑 완전 다르지. 판 잘 미끄러질 것 같지 않아? 아, 야, 미쳤다 이거. Cause every time I wake up I feel like it's Monday. Something's going wrong with all the chemicals. Goes up in my brain. All of a sudden I don't look at anything. 방법은 그냥 네가 가는 속도 있잖아. 네. 이렇게 가면서 그냥 놔. 네. 이렇게 가다가 그냥 놔. 그렇게 하고 올라가. 끝. How to skimboard. 자, 천천히 달려가면서 가는 속도에 보드를 놓고 올라탑니다. 그렇지, 심하게 없는 거죠. 그렇지. 보드랑 너랑 같이 가는 속도가 같아야 돼, 몸이다. 그래야 쉽게 탈 수 있어. 자, 다시. 다다다다 가다 놓고 타고. 어이 뭐야 야 뭐 그렇지 지금 요 정도 얼마 좋아. 요 정도 얼마 좋아. 요 정도 그렇지 지금 요거 오면 물이 살짝 됐을 때 그렇지 지금 좋다 좋다.
세게 달려와서 던지니까 판이 꽂혀. 꽂히던가 뭐 이렇게 약간 삐뚤게 된다던가 막 이래가지고 타기가 더 쉽지가 않아. 적당한 속도로 하면은 되게 쉬운데. 아, 오늘 스킨보드 한국에도 조금씩 타는 사람이 늘어나면서 점점 유행할 것 같아요. 익스트림 스포츠를 좋아하는 분들이라면 여름에 스킨보드 한번 저렴하게 사서 즐겨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말리포에서 스킨보드 체험 여기서 마치고 다음엔 또 다른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안녕.